비공지한대로 오늘 비공개 회의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이 자리에서 혹시 제시된 국제위원장 임명권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의장 직권으로 그동안 하겠습니다. 내내 네. 최고위원 회의 하는 동안 네. 비공개 회의의 내용들 같은데서 비공개 회의 내용이 누차 지금 누차 제가 그 제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회의 단속을 좀 해달라고. 잠깐만요. 이제 정확히 아니요 발언권을 득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언론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발언권을 득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누차 누출되면서 실제로 언론에서 대표님께서 많이 유출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세요. 스스로도.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유출이 많이 된다는 예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고 지금 최고위원 회의의 그 안에서 해야 될 건전한 회의의 기능과 저희의 그 권한에 대해서 대표님이 의장 직권으로 여태까지 지금 단속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심지어 본인께서 언론과 나가서 얘기하신 거를 언론인들이 쓴 것을 누구의 핑계를 대면서 야, 지금 비공개 회의를 합니까? 그만합시다. 저 같은 소리 들어보세요. 비공개 회의할 비공개 회의하겠습니다. 아니요. 논의할 사안이 있으시면 의사권을 워싱턴에 이렇게 이양하고 입석하겠습니다. 자, 비공개 회의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나가면 안 되나? 이 대표. 아니, 어차피 유출시킬 거잖아요. 뭘 유출시킵니까? 본인의 얘기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내 얘기 내가 유출했다고? 내 얘기 내가 유출했다고? 언론에 나가서 얘기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잠깐. 자, 비공개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내 발언은 내가 유출했다가. 비공개 하겠습니다. 비공개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